2007년 7월 9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1억 원을 갈취한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최세영과 김종석, 김성곤 일당으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범인들은 필리핀으로 가서 더 흉악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홍석동 씨를 납치 살해한 사건을 저지르면서 이들의 만행이 드러났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남쪽으로 1시간쯤 거리에 있는 비뚜탄 외국인 수용소. 철조망 너머로 현지인들과 외모가 확 차이 나는 한국인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서구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2013년 10월 부산 경찰청은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발신인의 주소에는 청송교도소라고 적혀 있었고 봉투 속에는 의문의 장소로 가는 방법이 그려진 약도가 있었는데 목적지를 달리는 그림 한가운데에는 홍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2년 전 필리핀 여행 중에 실종된 30대 남자 홍석동 씨의 시신이 그곳에 묻혀 있다고 알리는 이 편지의 내용의 주소지는 필리핀 마닐라였습니다. 편지를 보낸 제보자는 교도소에서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밝혔고 이 편지의 내용을 토대로 대한민국 경찰은 필리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서 지도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게 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약도를 따라 가보게 됐는데 실제로 그림 속 목적지가 눈앞에 나타났고 제보자가 알린 주소는 예전과 바뀐 모습으로 시신이 묻힌 곳은 가정집이 된 거실 아래의 위치였습니다. 필리핀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대한민국 과학수사대는 최초로 해외로 직접 가서 거실을 파보기로 했는데 집주인의 반대 끝에 1m의 공간만 팔 수 있는 허가를 맡았습니다. 과학수사대는 거실의 땅을 파 내려가게 됐고 결국 손발이 밧줄에 꽁꽁 묶여있고 엎드린 자세로 얼굴은 두건으로 쌓인 백골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실종된 홍석동 씨였습니다. 홍석동 씨가 묵혀있던 곳에는 다른 시신도 발견됐는데 그 시신은 온몸이 침대보에 쌓였고 발목은 끈으로 묶인 남자의 시신으로 나중에 확인하니 필리핀으로 사업차 왔다가 범인들에게 당한 김용렬 씨였습니다. 홍석동 씨는 필리핀에 홀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후 홍 씨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미성년자를 만났는데 합의를 봐야 해요. 1,000만 원을 보내세요. 아버지에게는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했고 이후 홍석동 씨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2011년 9월 홍 씨가 필리핀으로 실종되고 가족들은 홍 씨의 행방을 찾아 수소문을 했지만 단 하나의 실마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한 남성이 홍석동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들은 죽었다. 뼈라도 찾고 싶으면 시신값으로 1,000만 원을 내. 라고 요구했습니다. 홍석동 씨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인 여행자를 만났고 함께 술을 마신 후에 다음날 필리핀 여행을 함께 가기로 했지만 믿었던 그 한국 여행자를 따라 차에 타게 된 이유로 납치를 당했습니다. 홍석동 씨는 납치범들에 의해 옷이 벗겨지고 눈이 가려졌으며 온몸이 묶이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납치범은 홍 씨에게 네 목숨값은 5억이야. 이제부터 만들어봐. 라고 하고 홍 씨를 어둠 속에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홍석동 씨는 눈이 가려지고 발가 벗겨졌으며 온몸을 묶인 채 공포에 떨었고 범인은 다시 들어와서 생각해봤어? 그럼 우리 같이 생각해볼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홍 씨의 지인들과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거액을 요구하고 돈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한 범인은 홍 씨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범인들은 홍석동 씨를 비롯해서 납치한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관계와 마약을 시켜서 악질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빼앗은 후에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표와 건망고를 주며 가족의 모든 인적 사항을 말하면서 신고를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과학수사대는 용기를 낸 한 제보자에 의해 건망고 박스를 받게 됐고 박스에서 지문을 발견했는데 바로 환전소 살인사건의 범인 최세용이었습니다. 드디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범인인 최세용, 김종석, 김성곤은 필리핀 현지에서 모두 검거를 하게 됐지만 홍석동 씨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 씨의 부모는 아들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어머니에게 전화했던 범인 김종석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필리핀 유치장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주범과 공범인 최세영, 김성곤은 필리핀에서 범죄들을 저질러서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필리핀법으로 처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타깝게도 홍 씨의 아버지는 불편한 다리로 아들을 직접 찾아 나서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가득 담은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홍 씨 어머니는 남편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심부름 역할을 했던 공범 뚱이를 찾아가서 아들이 있는 곳을 계속 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만 일관했습니다. 결국 홍석동 씨 어머니는 태국으로 가서 수감된 최세영, 김성건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홍 씨 어머니는 최세영을 만났고 그에게 우리 아들이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했고 최세영은 웃으면서 모른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에는 홍 씨 어머니는 김성곤을 만났고 김성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얼굴이 나와도 되는데 우리 애들이 보니 뿌옇게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납치범이 아닙니다. 나도 피해자입니다. 동참은 했지만 저도 어떻게든 그들을 떨치고 싶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범 최세용을 비롯한 두 명은 필리핀에서 홍석동을 납치하기에 앞서 말레이시아에서 한 사람을 먼저 납치했는데 그가 김원빈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원빈을 납치해서 구타를 하며 금품 갈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김원빈, 즉 닉네임 뚱이를 범행에 가담시켰고 현지에서 알게 된 김원근도 이들의 범죄 행각에 합류하게 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범인들의 수법은 항상 한국인만을 타깃으로 삼는다는 점이었는데 그 이유는 같은 한국인이기에 타깃으로 삼기가 쉬웠고 큰 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세영 납치단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중 먹잇감을 발견하면 친절하게 차에 동승시킨 후 그대로 납치, 구타를 하고 금품을 갈취한 뒤 현지 여자를 데려다가 강제로 행위를 시키고 마약을 투여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현지인을 상대로 저지른 간통죄는 중형에 처하게 됐고 이들은 이를 이용했습니다. 최세영 납치단은 홍석동을 납치하기 전에 두 명을 더 납치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공군소령 출신인 윤철환 씨였습니다. 김종석은 윤철환의 이름으로 윤철환 동생에게 신용카드를 스캔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이 카드로 총합 3,46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후 윤철환 소령의 생사 여부는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윤철환 씨를 납치한 후 홍석동 씨를 납치했고 홍 씨의 부모에게 돈이 떨어질 때마다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2012년 10월 8일 오전 필리핀 현지에서 홍석동 씨 가족에게 끝까지 협박을 했던 김종석을 검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김종석은 그날 밤 필리핀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면서 홍석동 씨를 찾는 것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했습니다. 2012년 11월 3일 납치단의 리더 최소용이 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러나 최세영은 홍석동의 행방을 전혀 모른다며 버티고 있었는데 홍 씨가 필리핀에서 납치될 때 자신은 필리핀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고 혼자만 태국에 건너가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5월 김성곤도 검거했습니다. 다만 김성곤 역시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최세원과 마찬가지로 살인 같은 강력범죄 혐의는 부인하고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석동 씨 납치 사건의 이야기는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4년 말 일당 김원빈, 즉 뚱이의 감방 동료였던 제보자가 출소한 후 경찰에 경보를 제공했습니다. 홍석동 씨와 다른 한 명의 한국인을 이들 일당이 살해한 후 필리핀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 암매장했다는 사실을 뚱이가 제보자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경찰은 필리핀 현장 조사 결과 뚱이 말대로 홍 씨와 또 한 명의 피해자 김 씨가 암매장된 것을 찾게 됐습니다. 2015년 3월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 개가 개봉됐습니다. 2016년 10월 14일 부산지검에서 최소영은 안양 환전소 여직원에 대한 강도치사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이후 항소심에서 현지에서 벌어진 두 건의 강도살인과 수십 건의 납치 등을 모두 병합하여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김성건 또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두 건의 강도살인 및 수십 건의 납치 강도에 연루된 혐의가 모두 인정돼 대법원 상고심에서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김원근에게는 징역 20년, 김원빈 즉 뚱이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원근의 경우 압사건에 선고받은 형량까지 모두 합하면 징역 28년, 김원빈 또한 앞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더하면 도항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이 태국과 필리핀 현지에 살해했다고 자백한 안세립 씨, 강 씨에 대한 부분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기소하지 못했으며 윤철한 소령, 송 씨 등 두 명의 실종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범인 최세영 일당의 숙소에는 많은 트렁크와 여행자들의 물건들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시신이 없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안세립, 강씨, 윤철한 소령, 송씨 외에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시신들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최세영 일당은 지금까지도 무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재판이 끝나면서 모든 것은 묻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을 잡고 판결을 내렸지만 많은 실종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미제 실종 사건이나 다름없습니다. 백골이나마 찾아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홍석동 씨 외 최수영 일당에게 납치, 죽음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